내가 번창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? 잘 될 때 조심하세요. 형통할 때 조심하세요.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 조심하세요. 사사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? 하나님이 축복해 줬을 때 또 타락했다는 거예요.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.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, 하나님의 축복할 때 많이 베푸세요. 가진 것을 나누세요. 이런 삶을 살면 끊임없이 샘 솟듯이 축복의 물이 계속 넘쳐날 것입니다. 그러나 아끼고 그냥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있는 거 다 뺏겨요. 이 축복의 원리죠. 나누면 더 많아지는데 움켜주면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단 말이죠. 내가 번창할 때 하나님께 더 열심히 경배하고 찬양하세요. 그리고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.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. 아,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걸 주시는구나. 이렇게 생각하세요. 감사하다. 나만 누리기에는 너무 미안하다. 이런 마음.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. 우리는 생각해.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만 본다. 악착같이 살아야지. 일전이라도 모아야지.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고 사냐? 안 그래요. 내 원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. 내 원리대로 살아보세요. 망하고 말 거예요.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보세요. 차고 넘칠 거예요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리로다.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. 항상 차고 넘치는, 넉넉히 이기는 그런 영적 경험들. 내 창고가 넘치고 내 농산물에 풍요한 곡식이 넘치는 그런 영적인 여유로움, 영적인 넉넉함. 그래서 꾸어주는 거예요. 남한테 꾸지 말고 꾸어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하는 말씀이 다 이런 거예요. 아니, 넉넉해야 꾸어주죠. 풍요로워야 내가 머리가 되죠. 내가 번성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 않으면 목마름, 배고픔, 헐벗음, 심각한 가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시는 그 원수들, 너는 이제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. 내 인생을 파멸시킨 그 원수들, 보기만 해도 분노가 가득 찬 그 원수들을 섬겨야 하는 이 비참한 그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. 이 말씀 무슨 뜻일게? 그렇게 가지 말라, 그 뜻이에요.